자, 또 계속 이어집니다. 근데 조금 전에 팬인데 저한테 오늘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어요. 그 팬이 어떤 분이신지 빨리 한번 올라와 보세요. 저한테로. 어디 계세요? 안 계세요? 아, 이쪽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. 이분이 또 우리 최서연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신데, 네, 오늘 이게 갑작 제가 이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잠시 조금 올라와 주십시오. 최서연 가수님, 한번 또, 앞으로 좀 보세요. 예. 아유. 자, 이쪽으로 계시죠.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. 아요? 아, 대한민국에서 오셨어요? 아, 예. 팬과 만남을 한번 주선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. 잘생겼죠? 잘생겼죠? 예. 자, 그러면 오셨는데 노래 한 곡 해줄 수 있죠? 그냥 이승아 해보세요. 네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노래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최서연 가수님을 좋아하는 이 시점이 있었습니다.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. 그 제가 7-8개월 전에 굉장히 제가 좀 어떤 거에 휘둘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때 유튜브를 켜니까 최서연 가수님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거기에 제가 네 번을 듣고 참 들을수록 저한테 희망이 되더라고요. 그 노래가. 오늘을 보다도 내일이 더 중요하다.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유튜브를 봤는데, 실방을 봤는데 최서연 가수님이 자주 우시더라고요. 왜 우셨어요? 이제 끊었어요. 네. 이제 웃는 거. 끊었다고요? 네. 근데 그 노래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하실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. 아, 제가 사실 네. 제 아버님이 지금 안 계세요. 저 어머님은 계시는데 저 아버지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요. 그랬는데 또 같이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? 저도 저 아버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 저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. 아 저도 사실은 네. 아버님이 저 중학교 때 안 계셨거든요. 안 계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5남매를 혼자 키우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저것이 있어서 거기에 공감을 해서 제가 실방을 들어갔습니다. 실방을 들어가서 최서연 가수님하고 그 여기 구미 시민 여러분들도 지인분들 또 그 최서연 TV 거기 실방에 들어가셔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이렇게 책집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죄송하네요. 제가 보니까 아 이건 오늘 제가 또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뭔 소리예요? 자 여기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. 진짜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힘들 때 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고 저에게 정말 뜻없는 친구 양현수. 현수 너 앞으로 나와. 아니 여기로 나와. 이쪽으로 온나. 시간 끈다 빨리 온나. 나오세요. 제가요 이거 또 받은 거는 진짜 엄청 많이 주셨어요. 아 부끄럽습니다. 땅 팔아갖고 오신 거죠? 네 부끄럽습니다. 자 양현수 친구야 고맙게. 자 그리고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. 아니 난 다른 줄 알았더니 나이가 제일 많다고. 우리 엄마 빼고
최고 회장님? 나이 제일 많다고 몇 살인데요? 85 언니나? 아니야 그러면 회장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언니가 왜 나오노? 아예 대타로 나온 거 없다? 회장님 나오세요 우리 유튜브 회장님은 팔공산에 계시는데 제가 팔공산 가면 요거보다 동그라미 하나도 못해가 사주세요 저를 조금 기다려주세요. 교육을 오늘 일심을 이렇게 쓰게 만들었어요. 자, 아니, 돈 얼마 안 넣는데. 가만있어, 보이시고. 돈은요, 쓰라고 버는 거를. 아니, 가수님 끝나고 소고기 드시라고 내가 준 거예요. 소고기는 제가요, 네. 저 치킨 들어가면 또, 있어요. 여기서 제일 어린 아이. 어린 아이. 그건 우리 손자 말고 빼고 없어요. 우리 손자 빼고 없고. 아니, 어린 애는 없어요. 자, 좋다. 우리 손자 둘 하고 손자 애 나와. 어머니, 꽃다발까지 준비했어? 어머 세상에 고마워 고마워 아, 자. 어머야 좀 몇 밖에 안 남았어 자 저에게 항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선물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제 타이틀곡이에요.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. 이왕 나오셨으니까 노래 한 번. 아, 저 이 제대로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생각. 저도 제 노래를 까먹어요. 사실은. 박수 한번 주세요. 여기 좀 도와주시죠. 앞이. 아 예. 예. 돈 주셨으니까 옆에 한번 선수 말고. 아, 나 저거 왔습니다. 만반의 준비를 하셨네요. 잘 올라가지고 저거 왔습니다. 같이 한번 좀 부탁 좀 드리면요. 아. 사랑 사랑
저희 그, 저희 가족들이 예외로 있거든요. 이런 데는 제가 못 갔어요. 내일 아침에 바로 비행기로 저는 여행 갑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도 팬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실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가수님 건강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너무 어렵다. 팬님, 저 나가시는 뒷모습도 멋지시네.